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더비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팬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난 6일 사랑의 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사랑의 콜센터 비하인드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된 사진에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찬원씨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찬원씨는 사랑스러운 미소와 잘생긴 비주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한편 이찬원씨가 1일 매니저 미스터트롯에서 병장돌로 출연한 최정훈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6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무명친구 소개 특집에 최정훈씨가 출연했는데요. 이날 마지막으로 이찬원씨의 친구로는 병장 신분으로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최정훈씨가 등장했습니다. 전역한 지 1년이 됐다고 밝힌 최정훈씨는 집에서 잠도 많이 자서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연습도 꾸준히 하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도약을 꿈꾸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찬원씨는 아직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서 혼자 연습하고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홍보했고 영탁씨도 좋은 제작자님들 받아라 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찬원씨와 최정훈씨는 첫 번째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찬원씨는 트로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다. 제 친구 황윤성씨 2년 안에 군대 가야 한다. 이 사람 군대 문제 해결됐다 라며 홍보 때문에 절친까지 언급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어 미스터트롯 당시 찌르기 춤으로 마스터님들 한방에 사로잡았다. 스타는 손짓 하나로도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사랑받는다 라고 칭찬했는데요. 이후 이찬원씨는 최정훈씨와 함께 마스터T의 딴놈 다 거기서 거기를 불러 100점을 받으며 실력과 케미를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부천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셀럽 인기순위 서비스 최애돌 셀럽에서는 100% 팬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기부천사로 이찬원씨가 배우, 가수, 예능 카테고리를 모두 합친 명예전당 종합 누적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점수 2931점을 받아 3위로 선정된 이찬원씨는 지난 27일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화요청백전에 출연하여 첫 MC 도전에 나선 바 있는데요. 이찬원씨는 매끄러운 진행뿐만 아니라 넘치는 입담으로 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뽐냈습니다. 최애돌 셀럽은 매달 5일까지 투표 결과를 포함한 종합 누적 점수 집계 후 1위부터 3위의 스타를 기부천사로 선정해 기부하고 지하철 CM보드 광고를 진행하는데요. 5월 기부천사로 선정된 이들은 미랄복지재단 저소득 장애 영유아를 위한 의료비를 후원하는 기부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기부천사들의 광고는 5월 15일부터 고속터미널에서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맏형 장민호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악당 인생학교에서는 뽕식스가 이사장 장윤정씨와 1주년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날 뽕식스는 장윤정씨와 함께 만찬을 즐기며 진솔한 토크를 이어가는데요. 이찬원씨는 맏형 장민호씨의 존재감이 크다고 하며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장민호씨가 스스럼 없이 동생들을 대하고 형이자 선배로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인데요. 그러자 장민호씨는 그냥 얘네들이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장윤정씨는 장민호씨가 대단한 거예요 라고 하며 그의 권위의식 없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장민호씨는 나이는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며 권위와 강요보다는 꾸밈없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찬원씨는 제가 26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호형 나이를 27세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며 장민호씨의 허물없는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붐씨 역시 선생님도 민호 볼 때 아주 어리게 보여 한 42살 정도라고 말해 웃음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가 톱6 막내 정동원 군의 신곡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이찬원씨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귀엽고 잘생기고 사랑스럽고 노래까지 잘하는 만능 트롯맨 동훈이의 신곡 내 마음속에 최고가 오늘 어린이날 오후 6시에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럿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사과 머리를 한 정동원 군이 살짝 지친 기색으로 카메라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이찬원 씨는 올해 15살이 된 막내가 마냥 귀여운 듯 엄마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진 속에서 톱식스 맏형 장민호 씨와 막내 정동원 군은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이찬원 씨는 동원이의 무한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신곡 많이 사랑해주세요. 동원아, 형이 너 안무 다 외웠다 라며 조만간 콜라보 기다릴게요 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막내 라인 영원하자, 사과머리 귀여워, 항상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가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클린 버전 이찬원 시절 2년 사랑의 콜센터 21화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지난 6일 오후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시절 2년을 부르는 이찬원 씨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당시 이찬원 씨는 남다른 감정 표현으로 시절 2년을 부르며 시청자들의 귀를 매료시켰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찬원님, 전국 찬스들 너무 고맙고 멋지십니다. 우리 찬원님 사랑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절 2년님의 댓글입니다. 이찬원님 화이팅! 찬스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찬원님 길이길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님의 댓글입니다. 방방 뜨는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 안정감 있는 목소리, 찬또위키 해박한 지식, 모르는 노래 없는 노래 실력, 운동장을 환하게 비추는 수려한 외모, 가수 이찬원 최고 최고, MC 이찬원 최고 최고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김귀남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찬또배기 정말 찬원씨 화이팅입니다. 팬 찬스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찬원씨 화이팅하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씨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이찬원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벌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